워라 워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이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뭐 긴 말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사무실을 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바로 또 사무실로 가서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해요. 바로 제가 지난주인가요? 딥웨이의 크메러보이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크메러보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거의 뭐 기상할 때쯤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살짝 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리액션을 통해서 저에 대한 생각들을 다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큰 뭐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도록 하죠. 딥웨이의 크메러 보이 뮤직비디오입니다. 시청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o,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다른 나라 힙합 뮤직비디오와는 달리 조금 그 연출 같은 게 색깔이 있어요. 화질 같은 것도 그렇고. 야, 더운 나라인데 저렇게 패딩 자켓을 입고 있어? 그쵸, 멋을 위해서는 더위도 참아야 돼. 저런 퍼자켓을 입어도 참아야 돼. 트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딥웨이 트랙 중에 제일 좋아요. 여보, 이번에는 머스탱 샷이구나. 되게 자신의 플렉싱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많죠, 딥웨이. 아, 근데 뮤직비디오 연출이 좀 아쉽다. 음악뿐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팔로마 댄스 같은 느낌으로 연출해도 이거보다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뭔가 바이러스 때문에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뭔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겠습니다. 아, 이 룩은 진짜 GD의 아웃핏하고 되게 비슷하다. 피스 마이너스 온 포스 신었네. 제가 이 비디오가 조금 반가운 이유는 얼마 전에 리페스트 다이영 리액션 비디오도 찍었고 딥웨이의 유튜브에 올라온 음악들은 그래도 조금씩 들어봤거든요. 지드래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댓글들을 보면은 지드래곤은 너무 지드래곤의 어떤 뭐 바이브, 패션, 음악 이런 거를 너무 복제하듯이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의 지드래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외국의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긴 한데 빅뱅 지드래곤의 오마주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덜어내고 닐브의 자신만의 스타일로 밀고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디드웨이 팬분들이 조금은 이 얘기를 하면은 약간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 생각이긴 한데 근데 제가 이 비디오나 이 음악이 좋다고 한 거는 그래도 어떤 지드래곤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디드웨이 그 자체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부각된 것 같아서 제가 좋다고 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K 같은 아티스트는 음악적인 초창기 때 트래비스 스캇을 따라한다고 매니아들한테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트래비스 스캇의 음악과 CK의 어떤 그 당시 노래들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 너무 복제하려고 한 느낌이 있었어요. CK도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CK를 보면 그래도 그때의 느낌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제 CK 본연의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에서의 CK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아티스트가 된 거라서 저도 딜웨이는 살면서 음악적인 영향을 누구한테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결론은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음악이 뭐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느낌으로 좀 많이 밀고 나간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아, 뮤직비디오가 아쉽다. 좀 더 멋있게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항상 그 지드래곤의 느낌을 패션에서 조금 잃지 않으려고 아까 피스 마이너 포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까 독특한 그 문양의 자켓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조금 느낄 수는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